여기 저기 선생님. 예. 저희 부엌입니다. 예. 창고 부엌. 예. 농부 승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못했고 왔다 가시는 분마다 이제 놓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짐이 사실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예. 내가 뭐 저기 지금 이거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발로 뻥뻥 차. 예. 차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와. 공간을 좀 만들어. 예. 차면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상태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이제 예. 많이 좀 어지럽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주 심플하게 예. 심플한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여기 지금 여기 뭐 그릇 같은 게 예. 좀 그동안에 우리 집 신우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주면은 뭐 모아놓고 버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저 제가 좀 내려야 되나요? 예. 큰 접시 두 개 있어요. 예. 그거는 이런 거를 뷔페식으로 그때 이렇게 항상 쓰던 접시거든요. 예. 하고 이렇게 접시 이런 접시 큰 접시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예. 한 1% 정도? 1%요? 예. 그러면은 뭐 부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예 부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요? 예. 그리고 부엌이 이제 필요 없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생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네. 된다랄까요? 부엌이 없이 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던 불기 종류거든요. 예. 그러면 오래된 거, 예. 오래된 그런 그릇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물인데? 아,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제 필요한 그 선임들에게요. 예.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됩니다. 아, 나누어 주라고요? 예. 주기 싫은데? 아, 선임.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가장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는. 이게 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릇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예, 그래.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는 이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시면 됩니다. 마음으로요? 예. 나는 내가 좀 예. 나도 버렸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도. 예. 내려보면 엄청나네, 그죠? 예. 이런 거는 뭐 제가 바로. 예.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그릇들은 그거 되잖아요. 예. 뭐지? 받잖아요. 예. 그 돈 주잖아요. 예. 자원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은 따로 제낄게요. 예. 이거 요강해도 되겠다. 요강. 예. 이거 조금만 요강해도 돼. 예. 그죠? 예. 요거는 제가 스스로 벌써 버릴게요, 알아서.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정리한 건 저희가 냄비가 별로, 냄비 종류거든요. 예. 네, 이거는 양념장은 그래도 먹으면 다 먹으면 버리면 안 돼요? 아, 그것도 과감하게요? 네. 과감하게? 예. 아주 과감하게? 제가 냄비를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안면밥솥에는 감자 같은 거 맨날 쪄먹거든요. 예. 감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밥도 하고 예. 또 국도 끓이는 곳이라 이거 한 개 놔둘게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요 냄비 작은 냄비 하나. 예. 그것도 놔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 놔둬도 되죠. 예. 요거는 통닭.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끓으시라 그래갖고 스님들의 예. 그래 저기 와바루도 와바루. 예. 밥 공양하는 그릇인데. 예.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예, 필요한 주인한테 가도록요. 예. 예. 저는 뭐 선생님 시킬도 해야 되니까. 예. 숟가락은 이제 몇 개나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은 나무로 돼 있는 것만 이렇게 놔두시고요. 은이에 지금 한 두 개 있고요. 예. 나무가 있는데. 예. 그 요것도 한 개 놔둬야 되잖아. 가위? 예. 가위 하나 놔두고. 예.
얼마 안 된 건데. 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유리잔 같은 거는. 아, 그것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아, 그래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로 샀는데요? 예, 그래도. 보내야 돼요? 예, 과감하고요. 아, 이거 내가 새로 샀단 말이야, 이거. 천 얼마 주고. 이거 왜 버리라 그래요? 그거요? 이거, 이거는 저기 바깥에 가면 남아도 옵니다. 이거 터치 골라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요 잔. 차차차차. 요거는 어떻게? 아,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 이거, 이것도 버리고요? 이거는 요거, 요거, 이렇게 좋은 건데? 아, 그거는 놔두시면 됩니다. 도자기 종류는요? 도자기는, 예. 살려주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 요, 요 그릇들은?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 아주 과감하게요. 이거는? 예, 그것도 이렇게 버려야 되고요. 네, 이거 버리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예. 그것도 버리고, 예. 그러면, 요거는 도자기.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는요? 그것도, 예. 그것도 내보내야 됩니다, 스님. 이것도 내보내요? 예. 아, 좋은데, 큰 접시 좋은데? 예. 이거는? 그것도 내보내야 되고요. 도자기인데?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 그 하나만 놔두면 되겠네요. 이거 도자기 하나 놔두라고요? 예. 통과됐네? 예. 다행이야. 요거 여기서, 예. 요거는 도자기거든요? 예. 도자기 종류는요? 요거는? 예. 예. 그것도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다, 예.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하게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것만요? 살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거는? 예. 그것도 놔두시면 됩니다. 놔둬요? 예. 요거, 요거는? 예. 버려야죠. 예. 그릇이 그러면 없는데 하나도 다 버리고 나면 네. 여기 요거는 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예. 이거는 이거 제가 지금 이거는 꾸짐을 때 잔이 없어가지고 예. 아,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는 누가 줘갖고 얻어왔는데 아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예. 예. 여기는요? 그것도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예. 이거 좋은 건데 비싼 건데? 뭐, 다 버리면 나가 어쩌라고요? 예. 아이! 나가 어쩌라고! 아, 스님. 모든 걸 버려둬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 요거, 도자기 요거. 아, 도자기. 그것도 과감하게, 예, 아, 버려야 됩니다. 도자기 좀 있어야 될 건데. 이거는 이거 괜찮죠? 두 잔? 단? 이따 여기 통과시켜서 예. 아, 여기 거 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것도 이렇게 그릇이 밥그릇이 없는데요? 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스님.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밥그릇 없어도요. 예. 요거는 저기 이거 되게 예. 차자로 쓰는 건데 그것도 저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에? 네, 이거는 내가 이 중간에 좀 갖다 놓을게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커피잔. 커피잔도 이렇게 필요 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예. 요거는, 요거. 그것도 있다.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거는 요거. 그것도 이렇게. 요거, 유리. 예,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요거. 예, 그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버려요? 예. 이거 버릴 없어가지고 사왔는데. 예. 이거 얇은 거 이거. 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갖고 가서 버리면. 예. 예. 우선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예. 이제 나누어 주고요. 예.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예. 가장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삶으로요. 예. 이제 요거는 안 되죠. 아, 그것도 이렇게 그 다른 데 주실 분 있으시면요.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요. 여기서는 예. 숟가락 여기다 놔둘게요. 예. 요거는 어차피 버리는 거고. 예. 요것도 지금 접시가 없는데 이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뜨거운 당연히 버리는 예. 거죠. 보통은. 그리고 여기서 예. 거기서 그것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되겠네요. 다 이렇게 쓰레기로 보이네요. 요것도 쓰레기로 보여요? 아, 그건 나무 제품입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할 때 써야 되는데. 아. 근데 요 뚜껑은 냄비, 예. 이거 냄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냄비 뚜껑이라서 이거 놔둘게요. 예. 그냥 요거는. 예,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숟가락하고 칼하고 있는 거. 예, 일제히 다 버려야 됩니다. 일제히 전부 다요? 예. 이거 소쿠리. 예, 그것도 버려요. 이 양푸리. 아. 양푸리 그릇 씻고 이렇게 하는 거 써야 되는데. 이거. 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요? 예, 그거 맞아 있잖아요. 냄비는? 이 냄비 요거. 예, 그거는 하나 놔두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국 끓이는 거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둘 중에 괜찮은 냄비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선택하고 이걸 버릴게요. 예. 제가 냄비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된장탕도 안 돼, 쓰면 안 될까요? 아, 그것도 이제 과감하게 나누어 주거나요, 이래 버려야 됩니다. 저 비싼 건데. 아,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보면요. 간장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물 끓이는 거, 물 저기 상수, 지하수 물 같은 거 왔을 때 이렇게 걸르는 거. 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나누어 줄 때 있으면요, 나누어 드리고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텅텅 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릇 저기 그 뭐지 그 살아남은 애들 여기다 좀 올려놔도 안 돼요? 예. 되죠? 예. 자, 그러면 저기 살아남은 애들만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예. 요거 접시 세 개. 접시 세 개. 한 개. 다음에 컵 두 개. 이거는 그거 한 개. 흐막은 다 싹 다 치우고 지금 원두막에 남아 있는 뭐가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이불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책 한 권,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요 정도? 충전지 하나 남았죠. 예. 스마트폰 충전지 남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싹다 몰아내고 예. 이제 현재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요거만 그리고 냄비는 제가 어차피 찌개 같은 걸 있어야 되니까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압력 저기 저는 바통이 원래 없어요. 예. 압력밥솥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지? 냄비 하나. 예. 예. 하고 요거는 간장 담아 놨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간장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간장도 버려요? 예. 이거 양념 해갖고 이제 써야 되는데. 아, 그래도 과감하게요? 이렇게.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좀 먹어볼게요. 예. 버리고. 네. 아, 물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예. 물을, 버리고, 그 우리 집에 물건들을 다 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23일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 23일간. 오늘 요즘 저는 저기 뭐지? 선생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과일로 식사를 하고요. 뭐, 한번 이렇게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밖에 나갔어요. 간단하게? 예, 원하는 음식을 간단하게 그냥 사서 먹고,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조리를 한다거나요. 예. 뭐,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리를 아예 안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몇 년 됐지요? 아, 몇 년? 예.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그릇은 여기 이거 이게 다 다고요 냄비 한 개하고 예. 요거는 이제 일단 있어야 되니까 예. 감자튀김 해야 되니까 일단 했고 완전히 다 이제 비우는 거는 오늘 지금 그 태풍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예. 태풍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싹 다 이제 버리고 그리고 여기 요 찬장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 그 저도 이제 음식을 이제 뭐 복잡하게 뭐 조리하고 막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예. 한 끼는 감자 고구마하고 이제 묵은지 같은 걸 먹고요 야채 이렇게 뜯어가 예. 금방 이렇게 겉절이게 금방 해서 먹는 거 하고 예. 한 끼는 과일식 예. 밤 같은 거 생밤 예. 그렇게 이제 저기 과일식으로 하려고요 예. 과일식이 좋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럼 이제 식사가 간편하고요. 그럼 이제 이에 이제 플라그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일식을 하면요? 예, 우리가 화식을 했을 때 익힌 음식을 먹었을 때요. 예. 많은 그 노폐물이 나오고 이에 또 치석이라든가 예. 또 이제 플라그가 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생식이라든가 과일식을 했을 때는요. 몸이 깨끗하고요. 거의 노폐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이렇게 청결하고요. 아주 간편한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현대인들이 좀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간편한 식사법을.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양이 많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 그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 편안하게, 예. 않습니까? 식사하시고 그대로요. 예.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뭐 개인적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과 할 때는요, 예. 그렇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요 냄비 요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건낭은 예. 건낭 버리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런 거는 이제 막 야채 씻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딱 한 개만 놔두면 됩니다. 하나 딱 하나만 놔두면 됩니다. 하나요? 예. 스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 좀 넘치간 게 좋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을게요. 예. 이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지져 먹는 거. 아,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좋은데? 예. 이게 좋은데요? 예. 그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든지요. 못하니까 이게? 아, 그래도 스님 안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미니멀 라이프 하면은 뭔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생활 방식이요. 아주 단순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윤택해지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찌는 건데 이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후라이팬은 어떻게 해줘? 아, 그것도 과감하게 나누어 주든지요?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이 좋은 걸 전부 다? 예. 이렇게 옹박해가지고 이게 큼직하게 이렇게 야채를 볶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아우, 손에 힘이 딱딱 풀리면서 막 일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아, 머리 아파. 하나를 내줘야 된다며. 하나를. 하나를. 요거 새로 이렇게 온 이거는 새로 공양받은 건데. 아, 그것도 필요한 분한테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버리. 예. 이것도요? 예. 이거 어제 왔는데? 아,
응? 어제 온 건데? 이럴 수가 없지. 어제 온 건데. 그럼 이런 공간을 다 뭐해요? 다 비웠는데? 예. 없어? 아무것도. 예. 뭐 하냐고, 여기다 뭐 넣느냐고요? 항상 요 상태로 이렇게 유지해 나갑니다. 요 상태로요? 예.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래갖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싹 몰아내고 이제 조금 오후에 안에 것까지 싹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이불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저 공부하도록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신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버리는 게 수행이라고요? 예. 수행이 아니고 내가 속에서 막 열불이 막 확 일어나는데 그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없으면 어쩌고 싶은 마음이 좀 들죠. 예. 아무래도 누구나 이제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이제 버리게 될 때는요.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와요. 예. 근데 실제로 실천에 옮겨보면요. 참 잘했구나.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노력은 해볼게요.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했던 것도 다 나 자신을 진화하고 또 이렇게 수행하고자 해서 한 것이지 뭐 죽을 때까지 뭐 진짜 뼈골 빠지게 일만 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야죠. 예, 그래야죠. 많은 주부들이요. 이제 이 부엌에 있는 작다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해서 거의 끌어안고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부엌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혼자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나 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좀 도와달라고. 예. 그 의견도 한번 나누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한번 점검을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물건이요. 한번 심사숙고하게 되면요. 아마 나중에 적절한 이제 어떤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선생님은 예. 저기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옷 이제 몇 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불, 그다음에 스마트폰, 거기 갑니다. 스마트폰 충전지하고 스마트폰 충전지하고 스마트폰. 예. 저는 5분 내로 바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5분 내로 떠나려면? 예. 5분 내로 예. 싹 그냥 조그만한 차에 하나 실어가지고 예. 어디라도 예. 부럽네요. 꿈에 순조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자꾸 이제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아주 심플한 삶이 가장 최고급의 삶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해지고요. 예. 또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요. 정신적으로는 좀 사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예. 많이 버리고 나면은, 예. 제가 제일 진짜 이 버리려고 선생님이 여기 오셨을 때 내가 막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밖에 일을 하고 와서 왔는데 너무 그 또 와서 또 치울 게 많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게 좀 나는 좀 아 이걸 좀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혼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버리라고 이러면 막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혼자서는 야 이거 버려 이게 안 되더라고. 싶어서 산 것도 있고 접시도 이번에 새로 사오고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왔는데 막상 보면요 거의 불필요한 것을 사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심사숙고 해가지고요. 어차피 한 번 들어온 물건은 최종적으로는 뭐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 수명이 다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뭔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주 물건을 구입할 때도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정말 꼭 필요하고 좀 오래 쓸 수 있고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거 이렇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살아난 물건이 나무하고 도자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스테인리스 냄비로는 스테인리스 냄비가 있고. 전기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넘게 살아왔고 냉장고 뭐 이런 거 뭐 다 제가 누구 주고 왔거든요. 티브한테 있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미니멀로 오기는 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다시 늘어나게 된 거죠. 야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하나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업무해가는 모습을 진심으로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